제발 손님이 몰려왔으면 좋겠습니다. 계속된 코로나19에 세계적인 경기 침체까지 덮치면서 자영업자들이 벼랑 끝에 섰습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대한민국 550만 자영업자 모두 대박나는 그날까지. 손님으로 가게가 미어터지는 그날까지. 자영업자 원회복 프로젝트. 손님 온다. 어서 옵쇼. 이 시간 저와 함께 사장님들 기사 알려주실 두 분입니다. 손님들 어서 오세요. 손님 몰고 다니는 가수 풍금 씨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달달한 목소리의 주인공 풍금입니다. 반갑습니다. 민생지 김이 자영업자들의 희망 민생경제연구소 안진걸 소장입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아무튼 이 고금리 고물가 고유가 고환율 주가 폭락 코인 폭락의 시기에 공공연까지 지금 대폭으로 해서 국민들의 민생고가 심각합니다. 이 문제의 해결에 피눈물 흘리며 소소하고 있는 안진걸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어서 오세요. 예. 저 풍금 씨. 네. 지난주에 안 나왔었잖아요. 네. 어디 공연 갔다 온 거예요? 네. 아, 그 가요 무대 녹화가 있어 가지고. 아, 제가. 지난 화요일 날. 네, 네. 그래 가지고 다녀왔습니다. 그 방송을 언제 하는데요? 오, 17일 날? 다다음 주인가요? 다다음 주 월요일 날이네요. 네, 그때 합니다. 예. 예. 한 청취자께서 풍금님 오늘따라 왜 안경을 썼어요? 눈이 나빠졌나요? 그러게, 눈 나빠져서 왜 안경 꼈어요 정말? 아, 요새 자꾸 그 뭐랄까요? 눈에서 이렇게 눈물이 난다 해야 되나? 눈이 시려가지고 이렇게 글자도 자꾸 이렇게 멀리 자꾸 보게 되고. 그래요? 그 모르겠어요. 문제 때문인가? 안과 한번 가봐야지 뭐. 예? 예? 노안 올 땐 된 거 아닌 것 같고. 예? 노안인가? 아니 아니. 핸드폰 글자 좀 키웠어요. 크게. 그럼 됐어요. 예예. 예. 자, 이런 문자가 왔어요 안 소장님. 예. 안녕하세요 안 소장님, 덕분에 손실보전금 이의 신청해서 오늘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이고. 늘 건강하세요. 어떤 분인지 기억하세요? 아, 누군지 아시죠? 알죠. 근데 아무튼 이제 그 손실보전금 600만 원 플러스 아파를 못 받으신 분이 수십만, 많게는 100만 명이 넘습니다. 근데 그분들이 이제 필사적으로 이의 신청을 하셨는데 대부분 기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집회도 하시더라고요. 근데 몇몇 분은 그래도 이의 신청 꼼꼼히 해서 받아들여졌는데 이제 지금 기각된 분들은 이제 더 이상 수단이 없잖아요. 이번 국회에서 여야 의원님들이 논의해서요. 억울한 탈락자들을 구제해주는 조치를 중기부에 요청을 해야 됩니다. 촉구를 네. 해야 됩니다. 정말 지금도 코로나 고통이 계속되고 거의 다 고물가 그다음에 고환율 고통이 지금 중소상공인 중소기업을 덮쳤잖아요. 그래서 코로나 때보다 지금 장사나 영업이 더 안 된다는 이야기가 많습니다. 그래서 요 문제라도 해결을 예. 다시 한번 호소드립니다. 그래요. 요런 문자도 보내셨어요. 2767님인데 지난주에 방송됐던 팔뚝두부입니다. 덕분에 매출이 배로 늘어서 생산량을 배로 늘리고 있습니다. 수입 농산물 사용하지 않는다고 홍보했습니다. 어유, 지난주에 두 배. 배. 김춘식 사장님. 이름까지 기억하시는구나. 팔뚝두부. 맞아. 예, 용인에 직접 맷돌을 갈아서 팔뚝두부인데 저도 감사 전화를 따로 드렸습니다. 아이고, 잘했습니다. 예, 정말 장인이시더라고요. 신토부리와 국민 건강에 대한 확고한 철학을 갖고 계시고요. 용인 버스터미널 근처에서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네. 아무튼 저희 방송으로 도움 되셨다니 너무 기쁩니다. 저희도. 그 서울로 배달도 해줍니까? 그렇죠. 택배 돼요? 그러면. 아, 서울 경기권 아니 지역까지 해주신대요. 아 진짜요? 네. 제가 지방까지 다 택배로 한다니까. 제가 요새 이제 저녁밥 대신에 두부를 저녁밥으로 먹고 있어가지고 왜? 다이어트 하려고요. 다이어트? 다이어트. 네. 그래서 두부만 먹고 잔다고요? 네. 저녁에 이렇게 허기지고 이럴 때 야식 안 먹고 두부로 이제 먹고 양념도 있는데 양념도 안 하고 그냥 삶아가지고 두부 먹어요 그냥? 아 그럼요. 그거를 이렇게 썰어가지고 전자레인지 한 1분 정도만 돌리면 약간 따뜻해지거든요. 네. 그러면 야식 대신에 두부를 먹으면 그 다음날에 이렇게 붓지도 않고 좋더라고요. 그래요? 그래서 네. 배고플 때 두부를 먹어요. 보통 두부는 그렇지 않아요? 그 뭐 교도소 같은 데서 출소했을 때 뭐 요새 뭐 그런 일 있었어요? 아, 그런 건 아닌데. 아, 그런 건 아니고요. 예, 예, 예. 아니, 두부가 워낙 건강식품이고 그죠.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이 많이 이용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요. 팔뚝두부에서. 팔뚝두부 하여튼 배달도 가능하다고 그랬어요. 예, 전국 예. 모두 그렇고 예. 제주도는 좀 안 된다고 그러셨고요. 예. 아, 네, 안 소장님 요 얘기 예.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예, 예. 그 대출금리가 지금 뭐 천정부지로 올라가고 있잖아요. 예. 대출을
만기보다 일찍 갚을 때 물리는 중도상환 수수료. 은행들이 이걸로도 또 큰 수입을 올리고 있다는 겁니다. 국민들께서 진짜 이해 못하는 게 중도상환 수수료입니다. 아니 갚겠다는데. 근데 뭐 물론 자기들이 짜놓은 어떤 계약과 그다음에 이자 수익이 줄어드는 문제는 있겠지만 그래도 갚겠다는데 2017년 이후 지금까지 받은 중도상환 수수료가 금융권이 3조 5천억이나 됩니다. 어이구. 예, 어마어마한 거죠. 19개 시중은행이 보니까 0.8에서 2% 정도의 중도상환 수수료를 받고 있는데요. 이렇게 되면 국민 입장에서는 갚고 싶어도 중도상환 수수료 때문에 늦게 갚게 되잖아요. 네. 무섭고. 네. 그래 되면 그만큼 가계대출이 지금 급증하고 그 금리도 올라가고 있는데 서민 중산층들은 부담이 됩니다. 그래서 오히려 금리가 인상하고 있으니까 빨리 갚으셔라. 네. 중도상환 수수료 우리가 좀 줄여줄 테니까. 맞아요. 그러면 서민 중산층에서는 금리 오르기 전에 더 빨리 갚는 효과도 있을 거거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갚겠다는 건데 2%나 2%나 받는 건 너무 많습니다. 이것이 네. 이제 국정감사 때 이번에 민주당 강병훈 의원이 자료를 잘 내주셨고요. 그다음에 지금 금융권에는 불만이 이제 폭주하고 있는데 뭐 올해만 이자 수익이 50조에 달할 거라는 전망이 나오는 것도 이것도 너무하는 겁니다. 신규 대출 금리가 올라가는 건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2.5% 올라가서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기존에 코로나 때문에 빌린 분들이나 생계자금 때문에 빌린 분들은 오히려 동결해 주거나 아니면 금리를 좀 인하해 줌으로써 네. 오히려 이분들의 용기를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영업이익이 이자 수익이 급증하고 있다면 그걸 저는 촉구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청약통장금리 있잖아요. 우리 국민들이 지금 무려 2,856만 개가 달해요. 청약통장이. 저도 네. 하나 가입됐는데 이 금리만 또 웃긴 게 이 금리만 8년째 1.8% 동결돼 있어요. 저기 지금 오늘부터 국감이 시작됐으니까 예. 민생경제연구소 차원에서 예. 국회에서 어떻게 좀 얘기를 해보세요. 그러니까 요 이슈들이 다 국감에서 나온 자료들. 예. 아니 다 금리 올라왔는데 청약통장 금리만 1.8% 8년째 동결입니까? 이것도 이해가 안 되잖아. 요거 마지막 하나. 은행 영업시간 코로나 때문에 9시 반에 3시 30분으로 단축됐어요. 이제 네. 코로나 거의 다 끝나서 다 정상화 됐잖아요. 네. 그러면 최소한 4시나 4시 반까지는 영업해줘야죠. 진짜 3시 반 지나자마자 가면 문이 딱 닫혀져 있어요. 일찍 끝나네요. 보통 3시 회사원들이나 상인들이 장사하다가 3시 반 전에 가기 쉽지 않잖아요. 네. 맞습니다. 예. 은행 정말 문을 너무 일찍 닫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 이런 문제들 제가 같이 민생경제연구소에서 한번 좀 잘 예, 지켜봐 주시고요. 계속 열심히 캠페인하도록 네.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도 사장님 두 분을 만나보겠습니다. 먼저 안진걸 소장께서 첫 번째 사장님 사연을 소개해 주세요. 유치원 선생님을 하다가 이전에 애들이랑 놀아주는 게 힘에 붙여서 3년 전 프랜차이즈 빵집을 열게 되었습니다. 밖에서 볼 때는 별 힘도 들이지 않고 앉아서 돈 버는 것 같았는데 막상 해보니까 세상에 만만한 일은 없더군요. 높은 인건비에 재료비, 임대료, 본사에 들어가는 돈도 있고 진상 손님들도 간혹 찾아오시니 처음 해보는 자영업이 참 만만치 않습니다. 그래도 큰 돈 벌지 못하지만 내가 힘들인 만큼 노력한 만큼 먹고 살 수 있어서 감사한 요즘입니다. 3년 전에 처음으로 자영업을 시작한 사장님이시네요.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사장님 소개 좀 먼저 좀 해주세요. 아, 예, 수원에서 프랜차이즈 베이커리 파리 땡땡땡을 하고 있는 우신세 조은희입니다. 네, 조은희 사장님. 네. 네. 뭐 너무 유명한 프랜차이즈 아닌가요, 사장님? 그렇죠. 예, 파리 크라상도 있고 파리 바게트도 있죠. 예. 네. 그 유치원 선생님 하다가 처음으로 장사라는 걸 하게 되셨는데. 예. 만만치 않았을 것 같아요. 그 사연에도 나왔지만 진짜 해보니까 예. 어떠세요? 그러니까 언니네 사는 동네로 이사 오면서 이제 언니가 똑같은 걸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알바를 했거든요. 근데 이제 매출이 좀 크더라고요. 고매출이더라고요. 그래서 오 괜찮겠네 하고서 이제 시작을 했는데 또 막상 알바랑 이게 운영이랑 또 틀리더라고요. 네. 알바할 때하고 직접 또 주인이 그렇죠. 돼서 할 때하고 네. 각종 비용이 엄청 나가잖아요. 프랜차이즈는 보통 가입비, 뭐 로열티, 재료비 이런 거 다 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프랜차이즈가 재료 그 마진이 굉장히 작아요. 뭐 그 특성상 그렇지만 모든 걸 이제 받잖아요. 예.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신경을 그만큼 덜 쓰는 대신 이제 마진이 작죠. 그러니까 매출이 커도 마진은 뭐 그냥 뭐 그냥 먹고 사는 정도더라고요. 예예. 예. 사장님 그 네. 네 영업하시면서 제일 신경이 네, 네. 쓰이는 건 어떤 거예요? 그러면요? 그러니까 요즘에는 뭐
인력 관리도 물론 힘이 드는데 이제 알바가 많이 잘 안 구해져서 힘이 드는데 그거보다는 이제 로스 관리 그 남는 빵들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빵이 다른 음식인데 이게 예약 생산이나 저기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주문 생산이 아니어서 어느 정도 만들어 놓고 이제 안 팔리면 로스를 제가 그냥 다 책임을 져야 되는 거고 또 모자르면 또 모자른 대로 왔다가 그냥 가시는 고객님들한테 너무 죄송해요. 네, 그러시구나. 저도 네, 이 제가 좀 들어가 보면 궁금한 게 이게 체인점이잖아요. 네. 그 빵을 배달을 본사에서 해주는 거예요? 아니면 그 안에 손님이 안 보이는 데서 빵을 만드시는 저도 거예요? 저도 그게 궁금하던데. 아, 그래서 오는 것도 있어요. 물어보면. 이렇게 포장이 완전히 밀봉이 돼서 온다거나 이런 거는 본사에서 오는 거고요. 네. 그다음에 나머지 이런 빵 매대에 쭉 그냥 진열돼 있는 거는 안에서 기사님이 만드세요. 그러면 생일 케이크 같은 거는요? 케이크도 마찬가지로 본사에서 오는 게 있고 여기 매장에서 만드는 게 있고. 아, 그렇군요. 네. 제빵 기사님들이 가서 아주 열심히 빵을 만드십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그 예전에는 본사에서 주는 빵만 파는 데도 있었어요. 뭐 크라운 땡땡땡 같은 경우도. 네, 팥빵 같은 경우도. 예, 근데 이제 이 파리 땡땡땡 같은 데는 제빵 기사님 직접 만드니까 훨씬 신선해서 인기를 그렇죠. 얻기도 하셨죠. 그러면 네. 저기 사장님 요즘에 그 제빵사 파견 문제가 사회적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점주 네. 입장에서는 어때요? 저는 이제 3년 차거든요. 근데 이제 3년 차인데 제가 시작하고 매년 인건비 그 이제 용역비라고 해요. 저희는 이제 제빵 기사님 쓰는 대신 드리는 돈을 용역비라고 하는데 그게 한 제 기 자세히 뭐 몇천 원대까지는 생각이 안 나지만 50에서 60만 원 정도 계속 올라갔어요. 매년. 근데 매년. 근데 그게 이제 저희 잘 모르잖아요. 저희는 그 돌아가는 상황을. 근데 받는 사람은 모자르다고 하고 주는 사람은 많다고 하고 그러니까 조금 저희는 그 사이에 끼어서 이거 뭐지? 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안 소장님 네. 그러는 말이에요. 노동자와 점주. 어떻게 보면 을들의 싸움으로 번지는 거 아닌가. 이 우려의 목소리도 맞습니다. 있는데 이 문제는 어떻게 돼가고 있어요? 우리 점주님들이 제빵기사님들과의 관계도 있지만 또 알바 청년도 뽑기 때문에 그분들 문제도 이제 신경 쓰셔야 되니까 뭐 머리가 많이 아프실 텐데 일단 이 파리 땡땡땡의 제빵기사님 문제는 사회 문제가 되어서 네. 원래 파견 굉장히 불안한 파견 업종에 계시다가 그 파리 땡땡땡이 자회사로 다 가셨습니다. 자회사 정규직으로 해서 그 부분은 일부 개선이 있었는데 약속한 만큼의 처우 개선이나 본사 정규직만큼의 처우 개선 안 돼서 최근에 이제 문제제기 있었고 뭐 불매운동도 있었는데 만약 불매 그런 문제로 불매운동은 점주집들이 필요하시잖아요. 네. 그래서 그분들의 호소도 있었습니다. 결국은 방금 점주님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이제 그 제빵기사님 처우 개선을 위해서 돈을 더 냈잖아요. 네. 그러니까 본사가 그 제빵기사분들이 노동조합도 만들었으니까 잘 대화해서 네. 약속한 처우 개선에 뭐 100%까지는 아니어도 상당히 근접해야 해결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갑을병이 서로 불편하지 않게 우리 모두가 신경 쓸 때입니다. 네. 예, 근데 사장님 저는 아까 사연 중에 네. 요즘은 진상손이 많이 줄어든 것 같긴 한데 그래도 간혹 진상손님 있다고 했는데 어떠세요? 네. 어떤 분들이 우리 최국 선생님한테 혼나야 되는데 대신 아니, 안 해주는 저도, 분한테. 네, 저희 동네는 이제 단골 손님이 많으세요 주택가니까 예. 그래서 뭐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이렇게 시내에 있는 빵집보다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저번에 추석 때 너무 속상해갖고 제가 한번 사연을 올렸었거든요. 예, 예. 아, 그랬었어요? 어떤 사연이셨어요? 네네. 아니, 그때는 이제 추석 전날, 연휴 첫날이었는데, 예. 케이크를 전화로 예약을 하셨어요. 이제 만들어져 있는 케이크 있죠? 그날 나온 이제, 네. 그러니까 그 매장에서 만든 케이크였는데, 그걸 이제 예약을 하셨어요. 다음날 찾아가시겠다고. 근데 이제 다음날 다시 전화를 하신 거예요. 행사가, 밀려서, 그 다음날 새 케이크로 가지고 가시겠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저희는 그 전날 그 고객님과 포장을 해놨잖아요. 근데 네. 이제 찾는 분이 많으셨는데 못 팔았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어떤 그런 걸 설명을 안 파셨겠네. 그러게. 그렇죠. 예약이 돼 있는 거죠. 포장이 그렇죠. 돼 있으니까.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설명을 드리려고 전화를 했더니 대뜸 자기 보고 제국 케이크를 먹으라는 얘기냐고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예약을 하셔서 못 팔았다 했더니 찾는 사람이 없어서 못 팔았지. 딴소리 한다고 막 이렇게 어머니 하시는 거예요. 아니 그렇게 사연 보낸 걸 저희가 소개를 해드렸나요?
아니요, 아니요. 선생님은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어요. 저도 학습 석상에서 보내고. 문자만 보내셨다고요? 그리고 이제 일하러 들어가느냐고 그 기회를 못 봤어요. 못 들었어요. 이런 문자 소개해드린 아니, 기억이 없는 거예요. 이 사연이 소개됐으면 아마 최국 선생님이 바로 화를 내실 것 같아요. 그게 무슨 트리버 케이크야? 노쇼 케이크지 이 사람아! 제가 지금 최국 선생님 흉내 냈어요. 어땠어요? 오, 아 좋았어. 오늘은 저 안진걸 소장이 대신 화내드렸네. 그렇죠. 그런 건 제목 캐기 아니라 노쇼 캐기라고 하는 거야. 노쇼 캐기. 너 같은 거 장사할 때 좋겠니? 기분 좋겠니? 예. 어땠어요 사장님? 네 감사합니다. 1인 예. 매디어를 하는 거야 지금 안진걸 예. 소장이. 예, 예. 죄송합니다. 자 오바 좀 했습니다. 사장님 좋은 네. 사장님 네. 자녀는 어떻게 되십니까? 어 지금 고등학교 1학년 아들 하나 있어요. 사춘기네요 그러면. 네. 어 한참 엄마가 관리해줘야 할 때 아니에요? 뭐 관리자 맞죠. 공부는 원래 자기가 하는 거니까 거기는 잘 모르겠고요. 그냥 근데 요즘에 얼굴에 여드름이 엄청 많이 났는데 좀 먹는 거 관리를 좀 해줘야 되는데 그게 어 제가 이제 저녁에는 12시 넘어서 들어오고 또 이제 알바가 빠지면 새벽에도 나가야 되고. 또 중간에 아무 때나 나가야 되니까 네. 아이고. 그 먹는 거 관리가 잘 안 되더라고요. 자제분한테 좀 미안하겠네 그럴 때는. 네네. 그러면 엄마 열심히 살고 있다 이렇게 가족들에게 한마디 해주세요. 네. 시작. 어 아들 어, 엄마가 미안한 것도 많고 그렇지만 아들 생각하면서 열심히 힘내고 있으니까 아들도 공부 열심히 하고 같이 힘내자. 사랑해. 네. 사장님 그 방송하고 손님이 많이 늘어나는 연락이 저희한테 많이 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사장님 이제 가게를 홍보하는 시간이에요. 손님들이 아, 네. 몰려올 수 있도록 홍보를 네. 지금 하시면 됩니다. 시작. 네. 어 파리 땡땡땡 영통 아이파크 캐슬정입니다. 위치는 영통 아이파크 캐슬 2단지 상가에 있고요. 어. 신선한 재료로 맛있는 빵 많이 준비해 놓을 테니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리고요. 어, 마침 오늘부터 행사 중입니다. 롤케이크 증정행사 있으니 많이 많이 이용해 주세요. 그리고 저희 계속 찾아주시는 단골 고객님들 항상 감사합니다. 오, 네. 아, 홍보하셨어요. 네, 잘하셨어요. 조홍희 사장님. 네. 자, 오늘 인터뷰 저 감사하고요. 롤케이크 행사 중이라고요? 네. 얼마 이상 사야 돼요? 아니면 그냥 드시는 거예요? 2만 원이요. 예? 2만 원 이상 사시면 11,000원짜리 롤케이크 증정해 드립니다. 아, 요즘 같은 고물가 상황에서 네. 2만 원치 이상 사면 11,000원을 덤으로. 네. 언제까지요? 기념행사예요. 언제까지? 4일이요. 오늘부터 4일 동안. 4일 동안. 4일 동안. 오늘부터 4, 5, 6, 7, 금요일까지 하신다는 얘기네요. 네. 예. 오. 알겠어요. 저도 동네면 가고 싶다. 저도요. 와. 롤케이크 좋아하는데. 예, 그러니까요. 그 망포가 그 수원 분당선역 그 기차 타면 망포역 거기 아. 얘기하시는 거죠? 네네. 망포역. 예. 알겠습니다. 선물도 저희가 준비한 거 좀 보내드릴게요, 사장님. 네. 전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사장님 힘내세요. 힘내세요. 파이팅. 감사합니다. 네, 수원 망포동에서 제가 좀 아시는 조은희 사장님 인터뷰였습니다. 조 사장님 신청곡인데요. 드라마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OST 중에서 선우정아 상상 듣겠습니다. 선우정아의 상상 들었어요. 아. 아까 저 안진걸 수장이 예. 대신 막 화내고 그랬잖아요. 그랬더니 청취자분이 문자를 보냈네요. 네. 안 소장님 사랑 그렇게 안 받는데 화 정말 잘 내네요. 아니 저는 뭐 평소에는 화를 거의 못 내는데 그러니까. 아주 경우 아닌 경우에만. 예. 아주 화가 예. 나셔서. 특히 우리 최국 앵커님과 최국 선생님께서 그 네. 대화나 예. 그게 속신할 때 많거든요. 그런데 왜 최국 씨 보고 자꾸 선생님이라고 그래요? 저는 이 땅에 태어난 모든 분들은 선생님이라고 생각합니다. 산인행이면 필요 아사라고. 알았어요. 예. 다들 존엄하시잖아요. 최국 씨 아세요? 최국 씨. 예. 문자 또 왔는데 예. 읽을까요? 이 정도면 대기업 홍보 아닌가요? 다른 소상공인들도 계실 텐데 속상하네요. 라고 하셨어요. 프랜차이즈 점주분들도 좀 고충이 있으시니까 예, 예. 제가 소개는 해드렸는데 뭐 일리 있는 지적이신데요. 근데 다만 이제 제빵 분야에서는 그 프랜차이즈들이 대기업 브랜드인 건 맞지만
거기 일하신 분들 철저히 다 소상공인들이시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굉장히 그 알바 청년들 고용하고 제빵 기사님들 관계에서도 고충도 많고 본사에게도 뭐 내는 비용이 너무 많아서 네. 막 투쟁도 하시고 그랬어요. 네. 그래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고 대신 저희가 동네 빵집도 틈만 나면 소개를 하잖아요. 그래서 예전에 우리 출연도 하셨잖아요. 고재영 빵집도 동네 빵집이고 또 요즘 시민들 사이에서는 동네 빵집 가시는 분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네. 그렇게 이제 공존할 수 있게 제도적으로도 대기업이 다 독식하지 않도록 아무리 프랜차이즈 그건 저희들 그렇죠. 계속 알겠습니다. 요구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 뭐 다양한 소상공인분들의 참여를 바라고 있습니다. 풍금 씨, 자 이제 참여 안내 좀 해주세요. 네, 사장님들 문자 기다리고 있습니다. 가게 홍보도 하고 사는 얘기도 나누는 시간인데요. 나 이런 자영업 한다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TBS 앱 또는 50원 유료 문자 샵 0951 열어놓겠습니다. 참여해주신 분들께 선물도 드리고 있어요. 지금 시각 오후 3시 35분입니다. 대한민국 550만 자영업자 모두 대박나는 그날까지 자영업자 옹개복 프로젝트 손님 온다 어서옵쇼. 민생경제연구소 안진걸 소장 손님들 어서있어 가수 풍금씨 함께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안진걸 소장의 고재영 빵집 동네 네. 빵집 얘기하면서 소개했었잖아요. 네. 언급을 했잖아요. 그랬더니 고재영 빵집님이 지금 유튜브로 안진걸 소장님 감사합니다. 아, 예. 소상공이라면 누구든지 잘 됐으면 예. 좋겠습니다. 이렇게 문자를 보내셨습니다. 와, 고재영 대표님 반갑습니다. 아까 제가 네. 그 유튜브에서 또 지나가는 댓글을 봤는데 풍금님 멀리서 보니까 굉장히 예뻐요 라고 어떤 분이 얘기하셨거든요. 제가 카메라 가까이 잡지 마시고 저기 멀리 있는 걸로 제가 100m 미인이어서 안에서 보면 더 예쁘죠. 가까이서 보시면 네. 더 멋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고재영 빵집님도 그렇고 네. 문자는 안 남기셔도 많은 분들께서 네. 손님 온다 어서옵쇼를 듣고 계신다는 거를 다시 한번 실감하게 됐습니다. 네. 와 4101님 문자 네. 한번 봐보세요. 뭐라고요? 방금 방송한 파리 땡땡땡 롤케이크 3840개 배송기사님 배송 중입니다. 아 그러니까 네. 나흘 동안 저 이벤트를 하기 위해서 네. 하는데 그 배송하시는 기사분이 보내셨나 그렇죠. 봐. 그렇죠. 그쪽으로도 이제 갔는데 3840개가 이제 아니면 이제 그 일대 네. 아마 홀케이크를 돌리신 배송기사님도 또 따로 계시거든요. 진짜 허리케인 손님 네. 온다 어서옵쇼 많이 듣고 계시는 네. 거네요. 감사합니다. 또 배송기사님들도 초기에서 조금 더 필요합니다. 예. 그렇죠. 두 분도 사명감을 네. 갖고 열심히 방송해 주세요. 예, 진짜 네. 엄중한 마음입니다. 네. 자 이제 그러면 두 번째 사장님 만나보겠습니다. 이번 사장님은 풍금 씨가 사연 소개해 주세요. 결혼 후 지금까지 40년째 자수를 놓아서 납품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다 손으로 하던 일을 십몇 년 전부터는 컴퓨터로 하고 있죠. 40년 일을 하다 보니 중간중간 고비도 많았습니다. 특히 IMF 땐 남편은 건설 현장에서 일하고 저 혼자 공장을 지키면서 힘들게 버티기도 했죠. 그렇게 이런저런 위기를 겪다 보니 이번 코로나도 잘 이겨냈네요. 40년 공장을 하면서 깨달은 게 있다면 그저 하루하루 열심히 주어진 일을 하다 보면 좋은 날도 오더라 하는 겁니다. 지금은 아들, 딸 다 결혼시키고 남편과 함께 소소하게 일하면서 소소한 행복 누리면서 잘 살고 있습니다. 고비도 있었지만 40년 동안 공장을 지켜오신 자수 사장님이시네요.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소개 좀 해주세요, 사장님. 네, 전 강북구 수유동에서 자수업을 하고 있는 이경숙입니다. 예. 예. 와, 순호와 자수. 이름도 순호와 자수. 네, 순호와 자수예요. 예, 이름이 참 아름답는데요. 이름이 정말 예쁘다. 예. 순호와 자수. 감사합니다. 그런데 예. 요즘은 익숙치 않은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술을 놓아서 납품하신다는 거는 주로 어떤 것들인지 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술 놓는 것은 여러 가지인데요. 네. 대학 야구 잠바에도 하고 아동복, 성인복, 뭐 후드티나 양말, 모자, 머리핀, 장갑 안 놓는 데가 없어요. 예. 아, 그러니까 지난주 저희들 연결한 분은 이제 동대문에서 네. 의류에 스티커 같은 걸 이제 붙이시는 분이었는데 아. 이 스티커가 아니라 아예 직접 그 술을 놓는 거죠. 그 야구 뭐 네. 이렇게 그 대학 이름이라든지 영문으로 네. 그
그 사람 글씨 선수 글씨를 넣는 경우도 있고요. 그렇죠. 이름도 세 개고요. 예, 그러니까요. 네. 품격이 있어 보이죠. 예, 훨씬 더 예, 네, 맞습니다. 겨울에는 또 핸들 자수라고 있는데 이거 놓으면은 네. 털실로 나서 따뜻해서 옷에 놓으면은 좋아요. 오. 아, 핸들 자수. 예. 털실로. 어때 이 자수 그 업종 이쪽 경기는 어떻습니까? 여기도 조금 힘들었는데 지금은 조금 철이 됐어요. 예. 그래서 조금 바빠요. 그러니까 아. 철이라는 게 이제 추워지는 계절 고 얘기하시는 거죠? 네네. 그때 이제 옷에다가 좀 따뜻해 보이거나 그러려고 옷에다 직접 술을 많이 넣죠. 아. 그러시구나. 그래서 예쁘게 옷도 이뻐지고 또 아동복 같은 데는 조금 이제 예뻐 보이고 엄마들이 보기에 아 옷이 예쁘네 그러고서 많이 사서 있도록 좀 예쁘게 술을 놓죠. 예. 그러니까 처음부터 주문하는 경우도 있고 기존 기성복을 사가지고 거기에 술을 놔달라는 경우도 있나 보네요. 네 그런 것도 있고 이제 봉제공장에서 재단을 해서 일부분만 와요. 앞판이 되든가 등판이 예. 되든가 소매라든가 여기 부분적으로 와요. 예. 그래서 예. 술을 놓죠. 그래요. 저기 저 이경숙 사장님. 네. 혹시 그 남자용 청바지에도 자수 놓고 그러신 적 있어요? 네. 아. 있어요 정말? 놓죠. 네. 제가 왜 그러냐면 네. 인터넷으로 네. 자수를 놓은 청바지를 샀거든. 네. 여름에 가을 되면 입으려고. 글씨 써져 있었어요 아니면 무슨 아니 무슨 뭐 무늬? 무늬가 있어. 아, 네, 네. 집에 있는데 아우 한번 입어보니까. 못 입고 다니겠어 쑥스러워 갖고. 아니요 입고 다니셔도 좋아요. 젊어 아, 막 사람들이 손가락질할 것 같아요. 저 나이 먹은 아니요, 사람이. 아니요 손가락질 안 해요. 젊어 보인다고 칭찬하실 거예요. 아~ 정말요? 네. 그럼 내일 입고 와 볼까? 네 입고 와 보세요. 네. 그러면 그, 아니 근데 그게 이경수 사장님이 하신지는 모르겠는데. 네. 아, 또 옷은 멋있어서 샀는데 막상 하고 나니까 못 입겠더라니까. 그게 이제 꽃무늬 아니요, 막 이런 그러니까요. 거라서 그런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그죠. 꽃무늬도 있고. 그냥 거기다가 그냥 밑에다가 최일구 이렇게 새기시는 건 어때요? 제가 최일구 새겨드릴까요? 아유, 네. 좋아. 아, 사장님 좋아. 내가 최고다 우리 네? 허리케인 라디오 모토인 네, 내가 최고다. 라디오 내가 최고다 하고 써드릴게요. 언제 한번 가져가야 되겠네. 네. 네. 어, 그러니까요. 괜찮다. 네. 캐릭터 있고. 네. 뭐 한자로도 다. 택배를 보내주시면은 예쁘게 허리케인 라디오 써갖고 네. 보내드릴게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청바지. 네. 네. 좋다, 좋다. 기왕이면 저 한자로도 이름을 한일자 아홉구자거든요 제가. 네. 아닌데 네. 자수하신다니까. 한글로 하는 것보다 한자로 하는 게 더 고급스럽겠네요. 아, 이 자수를 제가 지금 이 사전으로 한번 찾아봤더니 네. 한자 찌를자자 찌를자 아. 자객할 때 그죠? 수 넣을 숫자 이렇게 아, 찔러서. 찔러서 술을 넣는다 바늘로 그렇죠 맞죠 사장님 네 예. 근데 손 말고 이 컴퓨터로 하면은 예전보다 좀 덜 힘들지 않을까도 싶은데 어떠세요? 덜 힘들긴 하죠 근데 이제 똑같은 머리가 20개씩 있어요 20개 있는 거 있고 15개 있는 거 있고 그게 뭔 말씀이죠? 그래서 이제 아 미싱 말하자면 미싱 머리가요. 미싱 머리. 아~ 미싱 머리가 똑같은 게 20개가 있어요. 그래서 한 번에 하면은 20장이 나오는 거죠. 똑같은 모양이. 바늘이 아~ 20개인 거예요. 그리고 똑같이 움직이면 똑같이 20개가 허리케인 라디오를 찍는다 그러면은 한 번에 20개가 나오는 거죠. 아~ 예. 허리케인 라디오 글씨를 입력을 하고 컴퓨터에 네네. 바늘이 움직이고 글씨를 20대가 한꺼번에 움직인다는 거예요. 네. 와 그렇게 바늘이 한꺼번에 움직이는 거죠. 그 대량 생산이 가능하시겠네. 네. 예. 그래도 많이 노동 시간이 길잖아요. 이 봉제업 쪽이나 자수업 쪽이요. 기본이 10시간은 하죠. 아 하루에 일을 10시간 정도 하신다고요? 네. 뭐할 때도 있고요. 예. 그렇게 하죠. 네, 그 수유동에 같은 업종이 많다고 아까 하셨는데 중간에 문 닫은 것도 꽤 있죠. 네네 많죠. IMF 때 문 닫은 것도 많고. 근데 사장님은 40년을 이어오셨다고 하셨는데 비결이 있다면 어떻게? 비결이 있다면은 네. 성실한 남편과 열심히 주어진 일을 열심히 하는 거죠. 성실한 남편분. 네. 예. 분께서 성실히
성실하고 뭐든지 적극적으로 하니까 저도 뒤에서 같이 따라주는 거죠. 그래서 열심히 일하고 있어야 자녀들도 이쁘게 다 커서 결혼했으니까. 그래요. 네. 그럼 거의 40년 동안 집이랑 공장이랑 거의 24시간 붙어있는 거잖아요. 남편뿐 아니라. 네. 어떻게 갈수록 더 좋나요? 아니면 싫을 때도 있으신가요? 싫을 적은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와. 그러면 남편 자랑 좀 해주세요. 남편 자랑. 네. 네. 사장님 남편 자랑 좀 해주세요. 남편분 자랑 좀 해주세요. 남편은 모든 것이 다 긍정적이고 주어진 일을 충실히 잘하고 약속은 칼같이 지키고 야. 뭐든지 다 열심히 잘해요. 예. 애들이나 손녀들한테도 잘하고. 야, 멋있으신 분이네요. 예. 남편분께서. 저기요 사장님. 네. 제가 요새 그 넷플릭스로 그 엘리자베스 2세 여왕 다룬 더 크라운이라는 시리즈 되게 긴데 예. 그거 예. 지금 보고 있거든요. 네. 근데 엘리자베스 2세 여왕도 젊었을 때 보니까 그 남편 필립공하고 많이 싸웠더라고. 예? 싸우죠. 예. 근데 이경숙님 얘기 들어보니까 남편분하고 정말 알콩달콩 정말 재밌게 잘 살고 있다. 부럽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사장님, 그래도 이제 홍보를 해야 됩니다. 이제 예. 홍보를 해야 되는데 그 주문은 몇 장부터 가능한 거예요? 주문은 따로 없어요. 그냥 뭐 10장이 와도 하고 100장이 와도 하고 1000장이 와도 해요. 아~ 10장도 돼요? 소규모도 네. 해주시네요. 이제는요. 우리 팬클럽도 네네. 한 30장 해야 되거든요. 그럼 이제 거기다가 네. 풍금 써서 오, 감사합니다. 풍금 사랑. 그러니까 티셔츠에다가 네. 우리 풍금 세상 팬클럽이거든요. 아, 풍금 세상 팬클럽. 네. 그러면 그렇게 할 때는 옷을 함께 보내야 되는 거죠? 옷은. 그렇죠. 옷을 보내. 디자인 같은 거는? 디자인 같은 거는 그 글귀를 주시면은 거기에 맞게 프로그램을 네. 만들어서 거기다 수를 넣는 거죠. 아니 그러니까 고객하고 뭐 이렇게 맞춰봐야 될 거 아니에요. 이런 디자인이 좋냐 맞냐. 아니 거기서 원하는 디자인을 주시면은 아~ 그거에 네. 맞춰갖고 해드려요. 예, 디자인 그대로. 파일을 보내주면 저희가, 네, 그쪽에서 네네. 이제 확 컨펌하는 절차를 마음껏 거치죠. 마음껏 할 수 예. 있겠네요. 그러면 그죠? 맞습니다. 네. 강북구 수효동에 있는 수노와 자수 어디로 연락해야 되는 건지 어떤 걸 취급하는 건지 손님들이 몰려올 수 있도록 지금부터 홍보를 해주시면 됩니다. 시작. 강북구 수유동에 있는 수노와 자수입니다. 모든 옷에 다 수를 놓고요. 모자, 장갑, 양말 옷에 모두 수를 놓으니까 수노와 자수로 예쁘게 수노와 주게 오세요. 어디로 연락해야 됩니까? 010-9121-8101 9121-8101. 예. 네. 그러니까 제가 인터넷 찾아보니까 검색이 안 돼요. 안 돼요? 예. 손아저씨 안 보여서. 없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제 핸드폰 번호로 이제 예. 우리 애청자들 기억하셔야 됩니다. 010-9121-8101. 제가 잽싸게 메모해 놨습니다. 사장님. 알겠어요. 예. 저도 소장님. 예, 예. 소상 공인에 항상 디딤돌이 돼서 감사합니다. 아. 많이 부족합니다. 더 노력하겠습니다. 네. 선생님. 이경숙 네. 사장님, 오늘 인터뷰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예. 선물 하나 우리, 보내드릴게요. 네, 우리 손녀들한테 한마디만 할게요. 아, 예, 그러세요. 우리 딸내미 손녀 채민이 채윤이 아들 손녀 하율이 모두 모두 사랑한다. 아, 울컥하셨어요. 왜 울어요? 사랑한다 하는데.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울지 마시고요. 우리 아가들 네,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대견해서 네. 감동의 눈물을 흘리신 거예요. 힘내세요 사장님. 사장님 화이팅. 네, 감사합니다. 예, 이경숙 사장님께서 미리 신청하신 곡입니다. 조용필 일편단심 민들레야. 네, 조영필의 일편단심 민들레야 들었습니다. 자, 두 분이 청취자 문자 좀 소개 좀 해주세요. 네, 봄운동 청바지 공장입니다. 저희 청바지에도 자수 놓는 디자인을 많이 만듭니다. 그래서 자수 자주 보냅니다. 사장님 화이팅입니다. 네, 봄운동 네, 네. 봄운동 동대문 요즘 네. 봉제 많죠. 그렇죠. 네. 저희 엄마도 한복수 드셨는데 엄마도 수노화라고 이응 없이 흩 네. 없이 수노화라고 명함 들고 다니셨는데 갑자기 20년 전 생각이 나나요? 예, 어머님께서 20년 전에 예.
지금 별나라로 가셨다는 그런 느낌이기도 하고요. 네, 정확한 한복에 네, 한복이나 또는 한복의 일부 공정에 참여해서 네. 아이들을 네. 잘 키워주신 거죠. 네. 앵디님 내일 그 청바지 입고 출근하세요. 네. 아, 진짜 못 입을 것 같아. 너무 아니 그거 궁금해요. 입고 한번 보여주세요 유튜브에. 아니 저 청바지도. 네. 저기에요, 막 뜯어진 거 있지, 일부러 뜯어놓은 거. 아. 그런데다가 술을 놓은 건데, 아, 오늘 저 이경수 사장님 얘기 듣다가 그 바지의 존재를 갑자기 까맣게 잊고 있었어요. 못 잊겠다 사놓고서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 술 문양이 뭐예요? 그게 궁금하더라고요. 아니, 뭐 꽃무늬도 있고, 아, 뭐 그런 거예요. 찢어진 청바지, 꽃무늬 술합니다. 일부러 네. 해지게 만든 청바지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찢어진 거. 아, 네. 궁금합니다. 입어야 되나, 그거. 네. 자, 예. 자, 그리고 마칠 시간 다가오는데 이 사연을 하나 좀 전해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7622님인데요. 저는 카카오티 블루를 운영하는 법인 택시기사입니다. 오늘 뉴스에 택시 승차난 해결책이라고 호출 수수료를 2천 원 올린다. 근데 이게 도대체 이게 해결책입니까? 대기업 돈벌이 하는 거지? 열불이 납니다. 안진걸 소장님 한번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고요. 항상 방송 잘 듣고 있습니다. 어때요, 안 소장님? 예, 맞습니다. 지금 이 카카오티와 관련해서 택시남들 불만이 굉장히 많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저도 어젯밤에 예. 어우, 택시 못 잡겠더라니까. 예, 그러니까 이제 그 야간 택시난의 근본적 원인은 코로나 기간 동안에 처우가 너무 열악하니까 기사님들의 서울만 해도 기사님들의 3분의 1이 만 명이 넘게 떠난 겁니다. 그럼 기사님들의 처우 개선이 만약 버스 기사 수준으로 올라가면 네. 다시 기사님들 돌아올 거 아닙니까? 예. 이제 이런 분은 빠져 있고 2천 올라가면 이제 카카오가 저기서 일정 비율을 가져갈 겁니다. 네. 대기업만 더 좋은 꼴 아니냐 이제 이런 예. 제재 주신 것 같고 그냥 우리가 길 가는 택시를 잡아도 카카오에 가입됐잖아요. 네. 그럼 그 수수료까지 가져간다는 건 그건 우리가 카카오로 출한 게 아니잖아요. 네, 맞아요. 그것도 많이 지적해 주세요. 그런저런 비판이 많으셔서 예. 이건 이제 플랫폼 대기업들의 행포는 한번 우리 사회 한번 저희가 한번 짚어야 택시 기사님 이야기도 곧 한번 다뤄봐야 네. 될 것 같습니다. 안 소장님도 좀 살펴봐 주시고 예, 더 공부하겠습니다. 자, 이제 예. 저희도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전국의 사장님들 힘내시길 바라면서 자, 안진걸 소장님 풍금 씨 고맙고요. 다 같이 외치고 끝내겠습니다. 누가 최고다? 내가 최고다! 풍금입니다. 브라보 아줌마. 네?